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나라의 위기가 닥칠 때 이것을 넘어서는 힘은 늘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시민과 민중에서 나왔습니다. 현충일과 6.25 전쟁이 있는 6월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던 분들의 희생을 기리는 호국 보훈의 달인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전남 서부 지역에서 마련되는 보훈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지역 호국 영령들의 이름을 기억해가는 시간 가져봅니다. 박경민 전남 서부 보훈지청장 스튜디오 자리에 함께하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호국 보훈의 감사의 마음은 1년 내내 가져야 하지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6월이라도 함께 기억하고 깨달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전남 서부 보훈지청이 어떤 기관인지 또 관할하는 지역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전남 서부 보훈지청은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 그리고 제대 군인에 대한 지원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국가보훈부 소속의 지방보훈관소로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또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네. 또 국민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하기 위해서 각종 보훈 선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 지역은 전라남도 서부 지역의 7개 시군으로 목포시를 비롯한 무안, 영암, 함평, 또 신안, 영강, 진도군에 거주하고 계시는 1만여 가구의 보훈 가족분들을 예우와 지원을 통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청장님께서 말씀 중에 국가보훈부라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조금 낯선 느낌인데요. 최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됐죠. 네, 맞습니다. 1961년에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했던 국가보훈처가 지난 6월 5일부로 창설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은 우리 국가가 보훈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보훈은 국가의 책무이자 또 국가의 품격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보훈부 출범의 5년을 맞이해서 저희 전남 서부보훈지청에서도 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을 보다 더 높게 예우하고 또 존중하고 기억하는 인류 보훈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이제는 국가보훈부로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 펴주시길 응원드리고요. 올해 호국 보훈의 달 슬로건이 위대한 헌신 영원히 가슴에입니다. 오늘 지청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호국 보훈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호국은 나라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뜻이 있고요. 보훈은 공훈에 보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호국 보훈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하신 분들을 국가가 정중히 애우하고 보답한다는 의미로 국가 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 서부 보훈지청에서도 호국 보훈의 의미를 깊이 있게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 지청에서는 보훈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국가 유공자와 그 유가족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모범 국가 유공자 포상식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국군 장병과 보훈 가족분들을 입문해 드리고 또 간내 우리 목포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네. 목포대학교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과 함께 국가유공자의 자택을 방문해서 노후된 주택의 담장을 아름답게 가꾸드리는 명예로운 담장 만들기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를 꼽자면 오는 6월 24일에 네. 호국보훈의 달과
또 올해가 정전 70주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의미로 해군 삼함대와 함께 삼학도 중앙공원에서 제3회 보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 행사 중에서 보훈문화제를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3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어 오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1회는 지난달에 함평에서 진행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지역민분들과 그날의 함성이라는 마당 뮤지컬 공연을 펼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1일 함평 나비대축제장에서 독립을 주제로 한 마당 뮤지컬 공연을 했었습니다. 우리 호남 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일강 김철 선생의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가의 그 활약상을 담은 내용으로 공연을 했었는데요. 그 무대 위에서 그 당시 3.1 만세 운동을 재현해보고 그 당시에 그 우리 민족들의 아픔 또 이제 일본에 대한 저항 의지를 공연을 통해서 표출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관람객들이 그 공연을 보시면서 그 당시에 그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의 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런 그 애국정신과 독립정신을 함께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됐었다 하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요. 참 의미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1일에는 목포에서 마련이 됐죠. 지역 청소년들과 5.18 민주화운동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들을 마련했다고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제2회 보훈문화제로 5.18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를 평화광장에서 개최했었습니다. 우리가 5.18 하면 우리 광주 전남의 아픔이죠. 그래서 5.18 하면 아픔과 어떤 그런 그 슬픈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아픔과 함께 청소년들이 5.18을 새롭게 한번 생각해보고 느낄 수 있게끔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를 마련을 했었는데요. 총 그 청소년 동아리 13개 팀이 참가를 해서 댄스, 노래, 악기 공연 등 아주 다채로운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또 부대 행사로는 5.18 삼행시 짓기, 또 5.18 사진전, 그리고 5.18 다트 던지기 이벤트 행사도 했었고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평화 광장을 찾았던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보훈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게 5.18 다트 이벤트라고 들었습니다. 이 이벤트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다트를 던져서 5.18 이 숫자 중에 한 개 이상을 맞추신 분께는 경품을 드렸습니다. 자칫 생각하면 가벼운 이벤트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이 5.18 다트를 던지면서 5.18을 다시 한번 각인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또 숫자를 하나도 못 맞췄던 분들에게도 소소한 선물도 드리고 또 다트를 맞추면서 5.18을 힘차게 외쳐보고 또 맞추면 한호성도 터뜨려 보면서 모두가 하나가 돼서 이런 보훈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5.18이라는 단어가 청소년들에게 보면 어쩌면 되게 어려운 단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호국과 보훈 이런 단어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런 보훈 문화제에 지역민분들과 청소년들이 즐겁게 참여를 하게 되면 행사가 갖는 의미가 조금 더 남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보훈 행사는 보훈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격식을 갖춰서 국가 차원으로 어찌 보면 보훈 가족분들에게 예를 다하는 것이었다면 이번에 저희가 추진한 보훈 문화제는 지역민이나 학생, 관람객 등 모든 국민들의 보훈이 어떤지 이런 의미를 일상생활에서 보다 더 쉽게 접하고 또 즐겁게 참여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런 보훈 문화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훈의 의미를 알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훈문화제 3회 중에서 2회까지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요. 취지에 맞게 정말 다양하게 이벤트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보훈문화제의 마지막 일정이 오는 24일에 마련이 됩니다. 6.25 전쟁일 바로 전날에 마련이 되는 만큼 정전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준비하고 계신다고 네. 들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는 24일에 허국을 주제로 한 세 번째 보훈문화제가 삼학도 중앙공원에서 오후 1시부터 개최됩니다. 정전 7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음악회를 비롯해서 네. 허국보훈 사생대회, 또 나라사랑 골든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고요. 또 이 밖에도 마술공연, 또 태권무 퍼포먼스, 또 이덴보이즈 특별 공연 등의 즐거운 볼거리하고 또 재미있는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태권무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그 제2회 때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었던 그 학생들이 만든 동아리에서 직접 이 제3회에 출연을 해서 태권무 퍼포먼스를 아주 멋지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아나운서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던 그 다트 이벤트도 이번에 네.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함께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얘기를 들었을 때 눈과 귀와 입이 모두 즐거워지는 이벤트인 것 같은데요. 뜻깊지만 즐거운 자리로 보훈문화제를 준비해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보훈 대상과 그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훈 대상이라고 하면 저는 먼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를 언뜻 떠올리게 되는데 이 밖에도 보훈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확한 대상의 범위가 있는 건가요? 네, 보훈 대상은 크게 말해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민주유공자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독립유공자는 일제 국권 침탈에 맞서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을 말하는 거고요. 국가유공자는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하셔서 전사하신 분을 전몰공경이라고 합니다. 이 네. 전몰공경, 또 전쟁에 다치신 분을 전상공경, 이런 전상공경, 또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에 사망하신 순직군경, 또 부상을 입으신 공상군경, 그리고 6.25 전쟁 또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참전유공자 등이 네.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유공자는 3.15, 4.19, 5.18 등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공헌을 하신 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분들을 지원하고 예우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니까 이 사명감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보훈지청에서는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네,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매월 지급하는 보훈급여금과 무주택 국가유공자 분들에게 지원해드리는 주택지원, 또 각종 대부지원, 그리고 국가유공자 본인과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또 취업지원, 그리고 보훈병원과 이탁병을 통한 의료지원 등 이런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활이 어려우신 보훈가족분들을 위해서는 우리 보훈재가실무원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직접 자택을 방문을 해서 이분들이 함께 말벗도 대드리고 가사 서비스도 해드리는 그런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사망 시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해드림으로써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해 예우해드리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예우를 해주시는 그런 서비스가 있다는 건 처음 들었는데요. 그런가 하면 전남서부 보훈지청에서는 직접 보훈 대상자와 그 가족을 찾아뵙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리 지청에서는 올해 정전 70주년을 맞이해서 재가 복지 서비스 대상자 중에서 혼자 사시는 6.25 참전 유공자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신 축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생신일에 직접 저희 직원들이 방문을 해서 작은 케이크와 함께 선물 드리고 이제 생신 축하 노래도 불러드리고 하는 그런 이벤트를 이제 펼치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생신을 맞은 어르신께서는 작은 꽃가위 모자도 쓰시고 또 촛불도 불어보시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외에 이제 참전 유공자 분이 돌아가시고 홀로 되신 배우자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도 연세들이 많으신데 그분들 대상으로는 이제 반려식물을 만들어서 화분을 통해서 반려식물을 키우는 화분을 만들어서 이제 제공해 드린 그런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한 분 한 분 한번 찾아뵙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국가와 우리 국민들이 그분들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찾아뵈면서 복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뭔가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같이 참여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전남 소부보훈지청으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매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지청장님께서 스튜디오에 나와주신 만큼 지역민분들께서 기억해줬으면 하는 우리 지역 독립유공자 몇 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그중에서도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일강 김철 선생, 남일 심수택 선생, 그리고 낭산 김준현 선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강 김철 선생은 제1회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해서 재무부 의원, 또 교통차장 등을 역임하셨고요. 또 한국독립당 창당에도 참여하셔서 활동하신 분으로 정부에서는 이분의 공훈을 기려서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습니다. 그리고 남일 심수택 선생은 호남의 대표적인 의병장이세요. 이분은 1908년 3월에 강진 오치동 전투를 시작으로 해서 일본군 대장을 사살하는 등의 혁혁한 전과를 올리신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습니다. 그리고 낭산 김준현 선생은 조선일보 특파원, 동아일보 편집국장 등을 역임하면서 신간회를 조직하고 또 일장기 말살 사건, 조선어학계 사건들을 주도하신 분으로 정부에서는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습니다. 말씀드린 이 세 분의 독립운동가 분들의 보다 많은 공적을 한번 보시고 싶으시다면 우리 지역 현충시설인 한평에 있는 일강 김철 선생 기념관, 또 남일 신수택 의병장 사당, 그리고 영암에 있는 낭산 김준현 선생 기념관을 찾아보시면 보다 상세하고 생생한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지청장님과 함께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시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슈토크 시청자 여러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어서 저에게도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보훈의 길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호국 영웅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6월 한 달간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훈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국 보훈에 답하는 첫 번째 일은 기억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써주셨던 분들을 기억하는 시간 가져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